데이빗 버기라고 영국 사람인데 스포츠 센터 헬스 클럽에 그 선생님 코치였어요. 근데 이 사람 뭐 건강하고 이랬는데 어느 갑자기 몸이 아파. 운동을 좋아하고 이랬는데 그럴 수도 10kg도 못 걷는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대. 큰일 났잖아. 돈금도 안 모아놓고. 근데 본인이 이제 다 이제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창업을 할까? 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프다고 이대로 할 수는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이 사람이 생각해. 내가 평소에 취미가 뭐였을까? 취미가. 생각한 게 이 사람 취미가 뭐였느냐? 비행기 조종하는 게 취미다. 예. 그래서 내가 이거로 해서 뭔가 좀 열어봐야겠다. 그래서 초경량 경비행기. 이거로 이제 저 비행 훈련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죠? 되게 뭐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벌어놓은 돈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면은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 인생을 되돌아본 거죠. 네, 냉정하게 되돌아본 거죠. 내가 뭐를 갖다가 남한테 가치를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창업이란 게 지금 문제가 그냥 막연하게 남이 한다? 요새 뭐 잘 때요? 이건 100% 망하는 겁니다. 네. 요새 잘 되는 거는 오래 간다는 보장이 없죠. 네. 작년에 우리가 이제 빙수 뜨잖아요. 네. 그 전부 빙수 가게잖아요. 네. 원래 뜬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네. 연결 고리가. 네. 그 다음 내가 빙수에 일가견이 있느냐? 예. 네. 네. 뭐 이태리 가서 뭐 젤라또를 배운다든가 미국 가서 아이스크림 학교를 간다든가 뭔가가 또 내가 얼음통에 들어가서 뭐 한 예를 들면 10분을 견뎠다든가 에스키모와 함께 살았다든가 네, 이런 것도 없이 지가 덜렁 가서 아, 옆에 여니까 똑같이 그것도 뺏겨서 브랜드도 비슷하게 스토리도 없이 열면은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 호소합니다. 왜 내가 장사가 안 되느냐?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를 보시는 분들은 곰곰이 되새겨 보셔야 돼요. 예, 곰곰이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그래서 이 데이빗 버기 자기의 주어진 그런 단점들을 오히려 강점으로 성화시켜 나간 분입니다.